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재원입니다. 영어 연속한 패턴 200, 102번 패턴에 대한 영상 강의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You might want to라는 패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발음은 You might want to도 되는데요. You might wanna. 요걸로 일단 우리가 잡을 거예요. 숨차. 말을 너무 빨리 했습니다. You might wanna 뒤에다가 to 부정사스러운 동사 원형을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요놈아가 일단 직역을 하게 되면 might가 이제 동사 일런지 모른다는 느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뭐 to 부정사 뭐뭐 하기를 원할는지도 모른다 요런 느낌이 직역을 했을 때 전달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상대방한테 뭔가 좀니뭐좀 그러니까 뭐뭐 하길 원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내가 좀 조언한다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돌려서 말하는 느낌. You might wanna 뭐뭐뭐뭐.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전달하는 뉘앙스는 니 to 부정사 이거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 좋을 거야, 뭐뭐 하기를 네가 원할 것 같은데, 뭐뭐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100% 이해가 안 된다 해도 약간 그 감을 잡은 상태에서 예문들 통해서 우리 한번 확실하게 조져보자고요. 자, 첫 번째 예문 요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You might wanna give it a second thought.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Give it a second thought. 직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두 번째 내 생각을 두다라는 거죠. 주다라는 거죠. 즉, 다시금 생각해보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한번더 생각해보다. 뭔가 친구가 바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맞다 좀 쎄한 겁니다. Well, 대금, you might wanna give it a second thought. 딱 전달한 느낌이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우리말에 없는 구조라서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직역을 했을 때는 니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네가 원할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우리 걸로 만들어 봅시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야, 그거 일단 바로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네좀 이렇게 동사 하는 게 좋을 거야. 어? You might wanna 뭐 하는 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거 말이지. Give it a second thought. 자연스럽게 합쳐서요. 네 동사 해보는 게 좋을 거야. 동사 하는 게 좋을 거야. 그거 다시 생각해보는 거. 영어로. You might wanna give it a second thought. 한번더 바로 영어로. You might wanna give it a second thought.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발음 팁을 좀 드리면요. Give it V 사운드 신경 쓰세요. 토끼 이빨. Give it이 아니고 give it V 사운드 긁어주시고요. 그리고 give it a. 얘는 give it a. 붙여버리고 second thought. TH 발음이요. thought이 아니고요. thought, sup 발음이에요. thusasum. 그래서 give it a 얘는 second thought, th 발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바로 넘기겠습니다. 가시죠. 야, 니 그래 바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있잖아. 내가 봤을 때니좀 동사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 자, 표현해봅시다. 뭐 하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아요. 합창 갖고 가볼게요. 가이드 잡을게요. 니 동사 하는 게 좋을 거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영어로 갑시다. 시작. You might wanna give me a second thought. 한번더 가이드 잡을게요. 니 동사 하는 게 좋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영어로 시작. You might wanna give me a second thought. 잘했어요잉. 가이드 없이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영어로요. You might wanna give it a second thought. 한번더 같이 가볼까요? 영어로 시작. You might wanna give it a second thought.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첫 번째 예문 한번 잘 소화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여러분 뭐를 준비해봤냐요? 뭐 해봤나요? 해봤냐면요. You might wanna check the address again.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발음적인 거 여러분 이거 address로 발음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명사로 발음이 될 때, 뭔가 주소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명사로 발음이 돼야 될 때는, 쓰일 때는 발음이 address. address가 아니고 address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됩니다. address. 그래서 check the address again. 다시 주소를 확인하다. 앞에 거랑 붙어서 you might wanna check the address again. 느낌 오죠? 뭐예요? 직역하면은 네그 주소를 다시 확인하길 바랄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또 그때처럼 좀 이렇게 또 반송될라. 다시금 주소를 확인하는 게 좋을 거야. 요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뭔가 좀 돌려서 말하는 거죠. 제 단어로 바로 가볼게요. 그거 바로 그렇게 해서 또 그거 보내지 말고 니좀 동사 하는 게 좋을 거야. 동사 하는 게 좋을 거야. You might wanna. 자, 뭐 하는 거요? 그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거 말이지. Check the address again.
자연스럽게 합쳐서요. 동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주소 다시 확인하는 거. You might wanna check the address again. You might wanna check the address again. 대건 you might wanna check the address again.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발음적인 거 여러분, you might wanna 계속 발음해 주세요. want to가 wanna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check the address again. 꼭 신경 써 주세요. again 삼음절보다는 again 이렇게 이건 뭐야? 이음절로 하는 게 조금 더 이쁩니다. 바로 여러분부터 넘깁니다. 파이팅 있게 갑시다. 야, 그 바로 그렇게 보내고 뭐 하지 말고 일단 니좀 동사 하는 게 좋을 거야. 직역하면은 니는 동사 하기를 원할지도 몰라라는 느낌이에요. 자, 뭐 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주소 다시 확인하는 거 말이지.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앞서서 갈게요. 가이드 잡을게요. 니 동사 하는 게 좋을 거야. 주소 다시 확인하는 거 영어로 시작. You might wanna check the address again. 한번더 바로 영어로 시작. You might wanna check the address again. 가이드 괜찮았죠? 자, 이번엔 가이드 빼고 실질적으로 한번 같이 내뱉어 봅시다. 그 주소 다시 확인하는 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영어로 갑시다. 시작. You might wanna check the address again. 한번더 바로 영어로 시작. You might wanna check the address again. 좋아요. 이렇게 해서 긴데 뭐 별거 없죠, 여러분? 두 번째 예문도 가뿐하게 소화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준비한 예문 요겁니다. You might wanna wake up early tomorrow. 준비해봤는데요. Wake up, 인나는 거예요. 근데 wake up late가 아니고 wake up early tomorrow. 내일 일찍 인나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붙어서 직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달한 느낌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내일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을 거야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늦게 일어났을 때니 좀 그러다잉, 내가 분명히 말했다잉.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 전하는 예문 제가 먼저 제 톤으로 자세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once again. 잘 들어보세요. 네, 일단은 뭐 자주 이용은 다 설명했고 그래 하니까 니 동사 하는 게 좋을 거다잉. You might wanna. 자, 표현합시다. 뭐 하는 거요? 내일 일찍 일어나는 거. Wake up early tomorrow. 자연스럽게 합쳐서 가볼게요. 내일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을 거다, 너. You might wanna wake up early tomorrow. 한번더 바로 영어로. You might wanna wake up early tomorrow.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발음. Wake up. 붙죠? 그래서 wake up이 아니고 wake up, wake up, wake up. K 사운드 살려주시고요. 여기도 P 사운드가 있죠? Wake up early, early, wake up early. 그래서 발음이 wake up early. 이렇게 되는 거야. K 사운드, P 사운드 신경 써주시고, wake up early, wake up early tomorrow.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Wake up early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바로 입으로 내뱉으면서 내거 맹글어 봅시다. 가시죠. 니 일단은 동사 하길 원할지도 모르네. 직역 버전으로 한번 갈게요. 자, 뭐 하길 원할지도 모른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예능 시간에서 잘 내뱉었죠잉? 붙여갖고 갑시다. 가이드 잡을게요. 니 동사 하는 게 좋을 거야. 내일 일찍 일어나는 거. 영어로 갑시다. 시작. You might wanna wake up early tomorrow. 늦으면 공부도 없다잉. 한번 더. 니네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을 거야. 영어로 바로. 시작. You might wanna wake up early tomorrow. 잘 내뱉어 보셨나요? 같이 한번 가보죠. 덩거리 자르는 거 붙여갖고 잘라놓은 거 붙여갖고 내일 그러지 말고 니어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을 거야 그죠? 영어로 갑시다. 시작. You might wanna wake up early tomorrow. 한번더 영어로 시작. You might wanna wake up early tomorrow. 그렇죠. 뭐 길어도 별거 없죠. 세 번째 예문도 소화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예문 요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You might wanna check this out.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걸로 가지고 제가 대화문도 맹글어 놨는데요. 친구가 뭐 하는, 친구 보고 뭐 하냐 물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 없대요.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러면은, 동영상인지 한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You might wanna check this out. 이렇게 내가 보여주는 거죠. 뭐 재밌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좀 봤으면, 상대방이 봤으면 하는 거를 이렇게 들이미는 거죠. check something out 하게 되면은 다양한 뜻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거를 확인하다라는 느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you might wanna check this out. 이거 한번 확인해 보는 게너 좋을 거야. 이거 한번 확인해 봐봐. 이런 느낌인 거죠. 직역?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한 느낌은 이거 한번 확인해 봐. 네. 뭔가 좀 돌려서 말하는 그런 패턴인 거죠. 제가 먼저 제 톤으로 해볼게요. 하는 거 없고 하면은 니뭐 동사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 You might wanna
투부 정사 넣는 겁니다. 뭐 하는 거요? 이거 내가 보여줄 거요. 요거 확인 한번 해보는 거 말이야. Check this out. This가 뭔가 좀 친구가 나온 재밌는 영상 같은 게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막 찍어 놓은 거, 그죠? 합쳐가지고, 아니면 뭐 이거 먼저,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든동 뭐. 그래? 영어로. You might wanna check this out. You might wanna check this out. You might wanna check this out.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 넘길 겁니다. You might wanna 이제 입에 좀 익었을 겁니다. 발음 you might wanna, you might wanna, you might wanna, you might wanna, 그죠? 요거를 해주시고요. Check this out. K 사운드 또 있죠? 그래서 check this, check this, check this 이렇게 붙습니다. Check this out, check this out, check this out. 요것만 발음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Check this out. 바로 여러분 타도록 하시죠. 심심하고 할거 없으면은 니뭐 투부정사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이걸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니가. 그죠? 자, 뭐 하기를요? 이거 한번 체크아웃 해보는 거 말이지. 확인해 보는 거 말이지. 자, 입으로 잘 내뱉으셨죠? 부처하고 한번 가봅시다. 가이드 잡을게요. 동사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이거 확인해 보는 거. 영어로 갑시다. 시작. You might wanna check this out. 한번더 바로 가이드 그대로 갈게요. 영어로 시작. You might wanna check this out. 잘 내뱉었어요? 한 번에 한 문장으로 한번 내뱉어보죠.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해봐. 영어로요. You might wanna check this out. 한번 더요. 영어로. You might wanna check this out.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문까지 한번 소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번 패턴이 좀 뭔가 좀 정확하게 100%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이 영상 밑에 이제 아니 그 책에 있는 거 스텝 1, 스텝 2 부분까지 소화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영상 강의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So, you might wanna play back this, lesson video if you're not 100% understood. 자, 지금부터 제가 활용을 했죠? You might wanna play back this video. 다시 한번 이렇게 재생시켜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제가 말한 거죠. If you're not 100% understood. If you're not fully understood. 이렇게 한번 더 제가 응용을 해봤습니다. 좀더 감이 오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전대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